여야 모두 최상병 특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탄핵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윤석열 외압 정황이 나타난다면 윤석열 탄핵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여권 내부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국힘에서 토사구팽 당했던 이준석도 최상병 특검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은 속도가 중요한데 해병대 김규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7월이 지나면 최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지나 삭제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민주당은 5월 2일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인 김계환도 현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윤석열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일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자리에 원희룡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같이 엮이는 인물을 후보로 꼽는 모습은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함없는 윤석열의 모습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오늘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선 이후로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하락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보수 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한 이탈표로 윤석열은 최상병 특검이라는 피할 수 없는 태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 최상병 특검.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특검법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21대 국회에 비해 더욱 높아집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힘의 이탈표가 최소 17개가 있어야 하는데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 무력화할 200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수치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꼭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며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발의 최우선 법안 함께 살펴보시죠.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과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처갓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 오송참사, 부산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합니다.